예, 여섯 번째 에피소드이고 이번 에피소드는 리컬전, 우리나라 말로는 재귀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다시 호출하는 겁니다. 파워라고 하는 펑션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 파워 속에 또 다른 파워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EA삼성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노드 실행해보면은 노드 EJ3 네. EA삼성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이 나오잖아요. 이 8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리컬전, 스스로를 불러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재미있는 것이 밑에 하나 나와 있어요. 뭐냐니까 Find Solution 24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24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니까 1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부터 시작을 해서 5를 더하거나 5를 더하거나 3을 곱해서 24가 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리즈. 1년의 연속적인 것. 이렇게 되죠. 1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3 하면은 2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순서를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찾아내는 것이 find solution에서 타겟을 24를 줬죠. 24를 줬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코드를 한번 작성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된 코드가 이 코드예요. 이 코드를 잠시 멈추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셨나요? 동작하는 원리가 이렇게 되죠. 먼저 파인더 11, 그죠? 11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그런 다음에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11로 시작을 해서 다음번 리컬전, 다음번 리컬전에서 동작하는 것이 파인더, 또다시 파인더 넣잖아요. 이렇게 OR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는 겁니다. 둘 다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째 1, 1 두 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째는 6하고 1 더하기 5 되는 것이 있고 하나는 3과 1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다시 얘는 두 개의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얘와 그리고 얘로 나눠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얘는 얘는 얘와 얘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투빅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치기 방식은 결국 모든 길을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는 거냐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할 때 패스파인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파인딩.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경로를 찾는 겁니다. 경로. 경로를 찾는 게 이게 AI예요. 이게 AI라는 게 뭐 별 게 있는 게 아니라 Artificial Intelligence죠. Intelligence Programming. 한마디로 경로를 찾기인데 그 경로 찾기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 바로 이 모형입니다. 이 모형이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코드를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래도 질문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답이 없죠. 답이 없죠. 어쨌거나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다음번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